어렸을 때는 이제 막 셀링이 19살, 20살 때는 막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야? 사진 보내. 너 지금 어디에 있는데? 커피숍이라고 하면 커피숍 확실해? 지금 새벽 1시인데 어떻게 커피숍에 있어? 찍어서 보내.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셀링이가 커피숍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가 막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인증샷을 보내오고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한살한살 먹으니까 좀 그게 좀 아닌 행동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셀링이한테 막 그렇게 안 해. 좀 그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막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집착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4살이야, 4살. 네, 트덕님 어서 오세요. 치약이요? 클리오. 네, 모도로님 어서오세요. 파파님 안녕하세요. 맞아,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할 타입. 그리고 셀링이는 술하고 클럽 이런 거 노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별로 나쁜 행동을 할 만치 않아. 네, 지오스님 어서오세요. 셀링이요, 셀링이. 네, 삼시세끼가 달라지는 건그 남자의 이제 밥 능력에 따라서 마누라가 그 반찬이 달라진다던데. 막내 남편이 막 만족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우면은 막 반찬이 화려해지고 막내 남편이 너무 아 진짜 뭐 같다 이러면은 이제 편의점 음식 편의점 음식 3분 돌려주겠지. 너 알아서 먹으라고 햇반 그거 막 그런 거. 되게 중요하대요, 결혼 후에는. 있어요, 그런 거. 차려줄 거야, 언니는. 제가 할수 있었던 뭐 대학생활, 친구들, 노는 거, 그리고 연애도 더 많이 해볼 수 있고 이랬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썸은 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연애를 해본 적은 없어요. 거의 제가 휴방도 없고 매일매일 방송이었고 이래서 썸을 타다가도 금방, 그러니까 금방 쫑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사랑도 나눠보고, 또더 많이 좀뭐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건좀 아쉬워요. 20살, 21살부터 이제 딱 20대 시작부터 제가 지금 27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30까지 방송을 하면은 제 20대는 이제 거의 올 이제 아프리카에 바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좀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뭔지 알지? 코는 넣었다 뺐어요. 만나요? 나중에 후회해요. 근데 몰래 만나기에는 제가 시청자 수는 없어서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셔요, 셀리가. 근데 제가 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슈화가 된 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되게 많이 팔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셀리 방송은 보지 않는데, 셀리 방송은 안 보는데 소문으로 이제 셀리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셀리 얼굴만 알아. 셀리에 대한 소문만 알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굴이 팡, 그래서. 그래서 만약 비밀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저는 아마 3일 이내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듭니다. 3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아마 들지 않을까요? 걸리지 않을까? 너를 지킬 수